아, 저도 그냥 그 경매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은 건물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그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어쨌거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낙찰받은 사람 어떤 생각에 낙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낙찰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라면 이런 겁니다. 거기가 그 장사가 잘 되는 곳이거든요. 법정지적으로 해서 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를 받으면은 500만 원인데, 지료 주는 건 300만 원이야. 아. 그럼 200만 원 남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지료는 누가 정해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땅 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 지료에서 또 이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견이 갈리는 것은 이제 소송을 하면은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가격이 안감한 때는 감정사한테 감정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해서 이 지료는 얼마다 하고 결론을 내주면 그 지료를 가지고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는 아, 그럼 감정평가사 그 감정한 그 지료로 그대로 가나요? 거니까. 그대로야. 판사님이 그대로. 아. 그러니까 돈 얼마 줘라 말하는 것은 얼마를 줘야 된다는 판사님이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감정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제 해결법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해결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해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보면. 이제 뭐, 다른 거 말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땅이 있는데, 건물은 다른 사람인데, 건물을 새로 잘 지었어. 땅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건물 아주, 그러니까 땅은, 5천만 원인데, 건물은 7천만 원 들여서 지었어. 근데 땅 주인이 건물 보고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자기가 건물을 주인이 땅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을 사야죠. 땅을 사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투자는 팔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사기 전서부터 나는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아, 네. 그러니까 벌써 사야 될 사람이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우에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살 수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땅값은 5천만 원인데 건물값은 3천이야. 근데 내가 땅값을 5천인데 7천 내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볼게. 7천 주고 사기 싫어. 나안 사.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철거해라. 지료 내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철거하고 지료 내놔서 판사님이 합의가 안 되면 판결을 내려준다 그랬죠. 그럼 지료를 내놔라 그러면 지료를 가지고 그 건물만 따로 또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내가 갖고 있고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땅 주인이 또그 사자마자 너 건물 허물어 그러면 그 허물어야 될그 건물을 왜 사겠습니까? 그쵸, 안 사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계속 떨어지죠. 떨어질 때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간단한 겁니다. 부동산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 100%예요. 제가 이제 이 부동산 투자를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교수님 도저히 부동산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팔게끔 해주실 수 없습니까? 안 팔리는 거야? 가격이 안 맞는 거야? 핵심이네, 그게 핵심이네, 그게. 그게 핵심이에요, 진짜. 안 팔리는 부동산 없습니다. 그쵸, 그쵸. 가격이 안 맞는 겁니다. 그쵸.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보면은 우리 투자는 정상적인 가격을 투자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가격에서 떨어져서 사서 정상적으로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정상적인 가격에 사갖고 몇년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파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그렇죠. 투자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 몇년 기다려서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떨어진 거를 사서 해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팔고 나오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과 땅 주인이 땅만 경매로 나오면 60% 떨어져. 건물만 가격으로 나오면 또50% 떨어져. 그러면 60%로 떨어지고 50%로 떨어진 걸 사서 따로따로 사서 하나로 만들면 95%에 파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게 우리 핵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가 이렇게 된 게 맞아요. 땅이 땅과 건물이 따로따로 해서 땅만 경매에 나왔다 하면은 땅만 먼저 사고 사고 건물 주인한테 땅을 팔든지 네. 안 산다면 건물을 아까처럼 경매를 집어서 우리가 다시 사든지. 그 경매를 집어넣는 게 지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지료가 안 맞으면. 네. 아, 그 지료가 이 사람이 이제 안 내서 경매에 넘기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면은 보통 땅이 그렇게 건물이 있는 땅이 있잖아요. 분리된 땅이. 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쌓여요? 그냥 일반적인 아무것도 없는 땅보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이제 올라가 있는 땅과 네. 아무것도 없는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가격 차이가 일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네. 이 부분은 네. 이게 웃기는 게. 네. 맨 땅이면 이게 평당 100만 원 가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건물이 있으면 이게 진짜. 저기 천만 원이 안 가고 네. 700만 원밖에 안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 천만 원, 네. 건물이 올라갔으면 이게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그 건물이 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700만 원. 아. 건물과 땅 주인이 같았을 때는 땅 가격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땅을 싸게 사고. 그렇죠. 이제 건물주랑 협상을 해서 건물도 싸게 사고. 싸고. 그럼 그래서 건물주가 네. 땅 따로 사고 건물 따로 샀으니까 네.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아졌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공인중개사한테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네. 같아지니까 팔아주죠. 그럼 건물주가 예 팔았습니다. 아. 팔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각각 따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땅과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시세보다 보통 그러니까 몇 배를 받는 거예요? 아니 보통 보면은 네. 몇 배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네, 네. 이 경매가 네. 도깨비만 막 이런 거 아니거든. 네. 그리고 지금 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100%를 봤을 때 네. 저는 65%에 사갖고 오. 65% 정도에 사서 네. 85%에서 90%에 팔고 나온다. 아. 그런 정도만 봐서 그 수익만 보자. 그렇게 하고 보통 보면 여기 시간이 어떤다? 네. 2년 정도 걸리는데 네. 우리가 부동산에 있을 때 2년 이내에 팔았을 때와 2년 지났을 때는 네. 양도세 때 좀 감하게 됩니까? 처음부터 내가 한 2년 정도를 걸려서 네. 이런 천천히 해서 해결해서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네. 보면 맞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사놓고 2년 기다렸다 파는 건데 그냥 네. 그게 아니라 좀 소송을 하면서 해결하면서 2년을 기다렸다가 제하면서 파는 것이 제 이 그 이 그런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이 교재의 책의 네, 네.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딱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아. 이제 보면 토지의 낙찰만 봤을 때 법정지향권이 있다 하는데 법정지향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료는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법정지향권이 없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땅을 산 사람한테의 좀 이렇게 조속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밥이야 밥. 건물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건물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아.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100%요? 허물은 비용도 네. 본인이 내야 되고 허물 때까지 본인이 그 지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이금목 사장님이 네. 어떤 땅을 내가 철거하고 허물어라고 해도 안 허물고 버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물이 별로 가치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네. 가치가 없는 무허가 건물은 내가 그 경매에 집어넣어봐야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건국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지료 내라라 철거해라고 소송했는데 네.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건국 사장님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내가 경매로 집어넣어요. 아, 그래요? 어떤 빚을 진 사람입니까? 아, 야, 아니, 법정지상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무조건 이렇게 단면으로 보고서 무조건 한면으로 보고 네. 무조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차라리 이렇게 쳤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아주 극단적인 네. 얘기를 한 거지. 보면 극단적인 이제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은 대부분 그냥 무조건 내 부담을 철거해야 된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낙찰 받으면 절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 있을 때는 네. 저희들은 무조건 거기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거 건물이 조금이라도 쓸만한 건물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네. 쓰잘데 없는 쓰레기 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가지고 등다 쓰레기 치워줘야 돼. 그럴 때 이제 그런지 서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법정지상권 없는 건물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 아까 그 원인들에 대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보면은 남의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네.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어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보면은 네네.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이제 설명하자면은 네. 채권법과 물권법이 있어요. 네네. 법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경우에 우리 이사장님이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네. 전세를 들어오잖아요. 네네. 전세를 들어왔을 때 전세 등기를 하면은 네. 물권법 채권을 물권법을 적용하세요. 그런데 네. 전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새로운 그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물권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고 네.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를 들은 사람은 채권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채권법과 물권법이 다 했을 때에 지는 거거든요. 네. 물권법 그러니까 채권법이 물권법에 지는 거예요. 물권법이 먼저 한다는 거죠? 물권법은 주인이고 채권은 빌린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네. 네. 확정일자를 받고 그에 전입을 한다는 것은 네. 원래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뭐냐면 네. 전세 등기를 하면은 그 주인이 바뀌어도 그 먼저 번에 세 드는 걸 대항을 쓸 수 있는데 네.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먼저 번에 계약한 것이 깨지고 임대법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전세 들은 것을 물권법으로 대항하려면 전세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네. 대부분 주인들이 전세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한테 전세 등기를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등기한 거와 똑같이 만든다고 하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아, 근데 네. 남의 땅에다가 집을 빌려서 지었잖아요. 네네. 근데 남의 땅에다가 집을 빌린 것을 전세 등기를 빌렸다는 걸 전세 등기를 해놨으면 건물 안 함부로도 돼요. 그러면 이제 땅 주인한테다 그대로 된다. 나는 원래 이렇게 땅 주인한테 빌렸잖냐. 전세 등기가 있잖아. 네. 30년. 권리가 있는 거고. 어, 있다. 네. 이럴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한다? 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채권법이 되고 아. 물권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제 물권법을 어떻게 보면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다 보면. 그럼 물권법을 왜 획득을 못했죠? 아니 그 물권법을 아까처럼 뭐 네. 내가 땅을 빌려서 네. 땅을 빌려서 집을 지으면 네. 될 때 네. 빌릴 때 땅 주인한테 빌렸을 때 네. 어떻게 그 이번에 저기 내가 땅을 빌린다는 아. 걸 등기를 해주십시오 아. 해서 빌려서 됐다면은 물권법이 됐는데 네. 대부분 알았어 그냥 지어 네. 그리고 한 1년에 콩 세 발만 줘 네. 옛날에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집을 짓다 보니까 법정시간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특히 이건 서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위반 건축물 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다세대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많이 보셨어요 다세대에서. 예, 예, 예. 예. 뭐 이런 위반 건축물들은 일단은 제가 아는 사례는 이제 뭐 그 베란다 달아매는 거 그 네.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례도 있나요 위반 건축물에? 건물을 네.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자기가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저기 뭐야 주택으로 쓰겠다 그러다가 근상을 바꾼다든지 상가로 네. 바꾼다든지 네. 불법으로 해서 위반 건축물을 할 때도 있고 네.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더 넓혀졌을 때도 네. 위반 건축물이 되는데 네. 위반 건축물을 하게끔 되면은 네. 건축물 관리자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올라가요. 네. 다세대에 위반 건축물이 많다 그러셨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내용 잠깐 들으시면 되는데 네. 네. 노무현 정부 때에 네. 건축법에서 발코니를 넓히게끔 만들어져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확장이죠. 발코니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발코니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불났을 때 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다시 말하면 건축가들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네. 고층으로 집을 지었을 때에 네. 불이 났을 때 대피할 곳이 없으니까 네, 네.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데 그게 한 5분, 10분 정도에 네네. 대피 공간을 만들어 놓고 불이 났다고 해서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질식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대피하고 있다가 나중에 구조하러 오면 구조를 하게끔 돼 있는 네네. 것이 원칙이에요. 네네. 원칙적으로 보게끔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아파트 발코니가 있죠. 네네.
발코니에 보게끔 되면은 네. 그 발코니가 옆에 집하고 옆에 벽이 막혀져 있죠. 네. 원칙적으로 보면 그 벽 밑에 네. 스시볼 같은 것을 위급시에는 발로 차면은 열려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발코니의 역할이에요. 아, 그 위급시에 가자. 그런데 네. 이거를 이제 발코니를 넓히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인 게 여기 발코니는 건축법에 의해서 반드시 두 면만 설치할 수 있어요. 네. 두 면. 네. 그러면 아파트에 발코니를 설치할 때는 뭐 두 면에다 설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주방 옆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는 발코니를 넓히지 않고 거기는 비상으로 대피하는 장소를 두 개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코니를 높여도 네. 일정 부분은 비상으로 불이 났을 때 비상으로 대피하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 발코니를 높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는 크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그런 곳에 비상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발코니를 높인 거예요. 무조건 다 넓힌 게 아니라. 그렇구나, 네. 근데 다세대는 조그맣다 보니까 네, 네. 발코니를 다 넓히는 거야. 네. 다 넓히다 보니까 네. 위법 건축물인데 이제 이게 우리 먼저 번에 서울시장이 누구였었죠? 박원순 서울시장 네, 때 네. 서민들이 네. 이런 것을 넓혀서 이렇게 사는 걸 가지고 네. 그걸 위반으로 하면 안 된다 싶어갖고 네. 법에 뭐냐면 5년 동안에 그 이행 강제금을 내고 네. 위반에 대한 네. 5년이 지나고 나면 그거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한다? 그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서울 시내에서 다세대업자들이 네. 비상 대피 공간을 안 만들고 네. 전부 다 터요. 네. 결국 분양 가격이 얼마다 하죠. 네. 그 분양하러 가면은 네. 이것이 저기 뭐야 이행 강제금이 1년에 뭐 70만 원이 나오는데 네. 5년 동안이니까 70만 원 오니까 350만 원을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가가 2억 얼마인데 네네. 350만 원 깎아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게끔 돼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이 싸니까 벌금을 그냥 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끔 했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네. 다시 그런 것을 고친 걸로 내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내죠 이제. 네. 그렇죠. 이제 네. 계속 내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 시에서 네. 불법을 조장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조장하고 말은 게 아니라 네. 위급시에는 피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 당연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